갑작스럽게 저도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뭐 충분히 준비가 돼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얘기 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 또 찌라시들이 지금 쭉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치고 팔짝 뛸 그런 또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여러분들께 직접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성수대로 오픈 채팅방에도 이게 왔고 제가 또 다른 단톡방에서도 이 내용을 봤습니다. CNN이 긴급 타전을 했다. 그래서 김정은이 원산 현지에서 평양 전문병원으로 이송을 확인했고 그리고 뇌출혈 의식 불명이 열흘째라서 사실상 회복 불가 판정이다. 났다. 친중 수뇌부 이 사실을 중국 측에 전달해서 중국 측 친중 김평일을 차후 권력 승계자로 할 것으로 의사를 전달을 했고 김평일과 친중 수뇌부 구테타로 권력이 장악돼 있다. 아 잠깐 죄송합니다.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기니까 바람이도 지금 난리를 우리 바람아 일로 와봐. 야. 아유 우리 바람이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런 개소리를 보면서 개도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김여정이 감금 상태이고 감금 상태면 무슨 위임 통치를 어떻게 하고 있냐? 김여정이 감금이면. 그리고 또 중국 측의 극비리 미국 홍콩 개입 불허 조건으로 미국 측이 원하는 구도 타결한 걸 CIA에 전달했고 미측 답변 유보와 김여정 친문 보장 서한을 중국 측에 전달했고 뭐 이거 완전 영화 시나리오를 갖다가 쓰고 계시고 프랑스 의료진이 수술했는데 사망했고 내일 오전 뉴스 예정이고 평양에 봉쇄했다 이러면서 뭐 CNN에서 긴급 타전했다. 근데 CNN에서는 지금 요런 게 뉴스로 나와 있어요. 버락 오바마. 야, 진짜 최유한 평론가를 지금 모셔서 예, 바람입니다. 모셔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바람아, 넌 가, 이제. 안녕하세요, 최유한 평론가님. 예, 낮에 이어서 저녁에도 반갑습니다. 아니, 낮에 이어서 저녁에 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 이런 빅 이슈를 사실상 하태경이가 지금 아, 그러니까. 예, 터트렸어요. 그래서 예. 북한 전문가로서 한번 마음껏 좀 웃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찌라시는 받으셨어요? 예, 뭐 제가 뭐 뉴스를 통해서 뭐 확인을 해봤어요. 아니, 찌라시. 지금 아니, 못 방금 또 받았어요. 돌고 있던 찌라시 못 받으셨죠? 아니, 네, 못 북한 봤어요. 전문가가 이렇게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지금 계속 방송하고 있었거든. 자랑입니까, 지금? 방송 많다고? 저는 방송이 없어서 지금 억지로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일단 찌라시가 이런 게 도운 CNN 거예요. 긴급타전 이거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CNN 긴급 타전. 네. 김정은 원산 현지에서 평양 전문병원으로 이송 확인. 뇌출혈 의식 불명 열흘째. 사실상 회복 불가 판정. 프랑스 의료진이 수술 후 사망. 프랑스 의료진이 수술 후에 프랑스 의료진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예. 참 진짜 이걸 또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수 없는데 찌라시에 믿지 마시고요. 예, 찌라시는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개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CNN에서 긴급 타전했다고 하는데 CNN의 지금 헤드라인 뉴스는 북한과는 전혀 상관없고요. 예, 그럼 맞아요. CNN에서 타전했다면 CNN의 뉴스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이거는 갖다가 지금 예. 뭐 진짜 개나 돼지로 알고 있나 이 생각이 진짜. 진짜 참 지금 이 뉴스가 예. 하태경하고 보조를 맞춘 거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찌라시가. 왜냐면 하태경이 이것을 국회 정보위에서 여기서부터 얘기합시다. 왜 이런 그렇죠. 뉴스가 나오게 됐는지.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이건 하태경이라는 인간이 국회 이게 정보위 소속인데 예, 정보위에서 국정원에서 난데없이 희한한 질문을 하나 던지죠? 어떻게 질문을 던졌죠? 국정원이 이야기하기를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이지만 후계자를 결정할 후계 통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럼 이양하고 있어? 그럼 일종의 위임 통치네? 라고 이야기를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하태경이 지 입으로 위임 통치라고 얘기했지. 국정원이 위임 통치란 보고를 한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하태경이. 예. 하태경의 입으로. 예. 하태경의 대가리 속에서 나온 얘기 위임 통치란 말을 했고. 예. 국정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 통치 성격이 아니라 네. 그런 성격이 아니라 권력을 좀 분산해 두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그렇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해보면 군사 분야에서는 당 군정 지도부의 최부일 부장이 네. 당 중앙군사위원회 이병철 부위원장 등 부분적 권한이 이양이 됐어요. 북한에서 쿠데타라든지 뭐 이렇게 위임 통치라든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북한은 수령을 네. 정점으로 해서 사회 정치적 생명 논의라는 것이 이게 딱 뿌리 박혀 있는 데입니다. 맞습니다. 수령을 정점으로 수령, 당, 인민으로 쫙 전일적으로 그 의지가 관철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념으로는 생각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령이 거세된 정 시 권력 내지 북한이라는 이건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후계론이 나온 거고 백조혈통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이 신문들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자들 어떤 기사를 쓰기 시작했냐면 국정원 김여정 위임 통치 중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어요. 자, 이 제목을 뽑자마자 찌라시들이 확 돌았어. CNN 긴급 타전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실제로 뇌출혈로 죽었다. 죽었다. 어? 열흘 동안 뭐 혼수 상태에 있다가 지금 죽어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김평일이 권력을 다 장악했고 김여정은 미국으로 튈 준비를 한다. 이런 식의 찌라시를 확 돌았단 말이에요. 돌렸어. 예. 자, 이러면서 지금 앞다투어서 앞에 있는 그 보도를 갖다가 속보라고 있는 형태로 나온 보도를 갖다가 상보, 뭐 종합 이래가면서 지금 신문 지면을 뒤덮으려고 하고 있는 게 북한발 뭐 이 위임 통치 설 이걸로 이제 막 뒤덮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실제로는 하태경이 입에서 하태경의 개념으로 갑자기 비공개 정보위 회의 중에 국정원장이 출석하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북한에서 그럼 사실상 위임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 나온 거고 그러면은 하태경은 왜 이걸 이렇게 위임 통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썼는가? 네. 기자들한테 나중에 또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기자들이 대서특필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긴박한 코로나19로 정광훈이라든지 미통당에 지금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렇죠. 불똥 튀는 거를 어떻게든 막아보자라는 의도 아니냐. 이거는 우리 저 김성수 평론가님께서 아주 탁월한 해석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정치 네이버 정치란 보면요 속보 해가지고 난리 났어. 많이 본 뉴스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지금. 예. 이거 다 이게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유리님, 빤스 코로나 물타기 아니죠? 물타기 맞아요. 물타기 맞아요. 이 해프닝을 보면서 쓰레기 같은 정치인 하나. 네. 그러니까 잔꾀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아니잖아요. 국회 정보위에 가서 그따위 수작질 하려고 국회 정보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수작으로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 국회 정보위라는 건 그야말로 최고급의 중요한 정보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함께 머리 맞대고 같이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인데 예. 정말 중요한 얘기 못 하거든요. 예.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나서 사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국정원한테 이거 공개해도 되는 것이냐 국민이 알 권리를 위해서 얘기되는 그거 다 거치고 나서 얘기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권한 이양이라는 이야기 얼마든지 권한 이양이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위임 통치라고 이야기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 나와서 기자들이 거기다 대놓고 소설을 쓰는 대한민국의 북한발 뉴스가 얼마나 천박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